꽃품꿀은 숲속의 꿀향기 같은 달콤한 유튜버랍니다. 반갑습니다. 꽃품꿀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힘찬 출발을 꽃품꿀 꿀벌들이 응원할게요.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돌림병으로 힘든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올 2021년에는 흰소의 부지런한 기운을 받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첫 주말을 맞아 잠시 꽃품꿀 양봉장을 다녀와야겠어요. 출발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보니 난감하네요. 간밤에 눈발이 날렸나 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다지 날씨는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봉장 가까이에 도착해보니 이곳 산중은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길에 차를 세워두고 좁은 산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하얀 눈 밟는 소리가 이 산중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마침내 양봉장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운 꿀벌들이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지냅니다. 올 겨울은 장기간 큰 추위가 없을 것 같아 외부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부 포장은 꼼꼼하게 해주었답니다. 꿀벌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되네요. 그 대신 꿀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월동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답니다. 경험적으로 꿀벌은 충분한 월동 골수를 확보했다면 추위에 얼어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동 포장보다 월동 식량 확보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오늘은 잠시 이런저런 쓸데없는 걱정을 접어두겠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새파란 파도 추위를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맑고 고운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를 한잔 해야겠습니다. 이는 겨울 산중 생활의 작은 즐거움이랍니다. 원두커피 대신에 봉지커피로 뜨거운 물도 붓고 은은한 커피향이 코끝에 달라붙습니다. 오늘도 꿀벌과 함께 자연 속에 있어 행복하답니다. 이런 여유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생산적인 게으름이겠죠. 감사합니다.